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영상은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설교인데 아마 이 설교 내용으로 봐서 꽤 이 오카는 목사님 초창기 때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너무나 성경적이고 놀랍고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에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칭의와 또 성화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칭의란 말은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의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더 이 거짓 구원론이 정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몰아갈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미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알고 나면 또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을 또 잘 가르친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텐데 그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 사람과 질교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만큼은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워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지난주에 한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란 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A sacrifice of atonement 그랬어요. A sacrifice of atonement. Atonement, 속죄, 죄를 대신 속하는 것.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sacrifice of atonement로 세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김세윤 박사님이 칭화 성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칭의론을 법정적 범죄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관계적 범죄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로 뒤틀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에서 해방됐고 또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 과연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즉 칭의에 관한 성경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죄의 형벌,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칭의라고 한다. Having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 and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칭의.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Having been rescued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into the kingdom of God.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이 곧 구속 죄사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화목케 하시고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원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 이것을 뭐라고요? 칭의라고 한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칭의.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게 뭔데요? 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게 다 뭐라고요? 칭의에 관한 성경적인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칭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게 느껴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 정리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었다. 그분의 의를 내가 그냥 덮어 쓰게 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칭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었다. 칭의의 옷을 입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곧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냐면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인데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멤버십 수련회 갔죠? 멤버십 수련회 가서 우리 물세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물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물세례가 뭐냐? 물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에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요 장사 지내는 것이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다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언제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아멘.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증거하는 게 세례받는 거라고 말했죠.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나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산자가 되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칭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칭의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멘. 자, 이것을 뭐라고요? 칭의라고. 자, 여기까지 제가 성경이 말하는 칭의를 종합정리해서 설명했어요. 종합정리.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진짜 내가 칭의를 얻었나?
정말 내가 칭의를 얻은 자인 걸 어떻게 알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하다고 해줘요. 궁금하시죠? 성경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했어요.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내가 칭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준비되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를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 그 이유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살아요?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이게 칭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칭의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제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제 그분 때문에 살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었으니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작년인가요? 우리가 Two Brothers Story 우리 영상 본 거 기억나세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형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생은요 안 믿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그냥 나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동생이 누구를 죽였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도망왔지. 어디로 도망왔어요? 네, 형한테 도망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벌벌 떨면서 고백을 했죠. 그죠? 그때 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주고 동생의 옷을 벗어서 자기가 입었죠. 죄인의 옷을 벗어서 형이 입고 형의 옷을 누구에게? 동생에게 입혀줬죠. 아니, 안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형이 동생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뒤집어 쓰고 죽었죠. 죽기 전에 유서를 썼죠. 뭐라고요? 이제는 내 대신 내 삶을 살아다오. 그래서 동생이 그것을 보고 형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형이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형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형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옷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그분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라. 이게 진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분명해지죠? 분명해져요? 안 해줘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칭의를 얻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얻었는데,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누군가 내 대신해서 죽어줬다면 내가 그분의 삶을 대신 사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물은 떨어지고
설교는 어렵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런 풍경을 어디서 보겠어요? 네. 여러분, 그 우리 저기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It's a Wonderful Life 영화 보셨죠? 그 신혼 그 첫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빛 떨어지고 그거 참, 네,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비가 실내로 떨어지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네. 완전 입체적이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안 듣고 계속 물 떨어진 걸 보면서 저게 왜 떨어지지? 이 교회는 관리도 안 하나? 천장이 어딘가 셀 텐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우리 주님이 하실 걱정이지. 우리가 할 걱정입니까? 아, 네, 우리도 걱정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 교회 관리위원장님이나 걱정할 일이지, 네, 저희는 걱정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 노장모님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내가 진짜 칭의를 얻었나? 칭의를 얻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결론은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기로 저희 성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칭의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시는 거 보면 알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살려고 노력하죠. 아멘. 아멘. 살려고 노력하는 거면 됐어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고 모든 게 나예요.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식, 내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죄송한데요, 가짜예요. 칭은 몰라요, 그 사람. 정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 십자가에 달린 것만 봐도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분이 왜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셨냐고요. 내가 그분 대신 살아라고요.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에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가 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는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제 대신해서 제가 죽어야 될 형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만 가져도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생각만 해줘도 고마워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칭의를 경험했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요,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추구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칭의와 성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붙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 조금 전에 복수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17절은 뭐의 사건이에요? 칭의. 18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부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앞에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칭의. 너희가 정말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는 뭐하라고요? 성화를 이루어라. 맞죠?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거 뭐예요? 아, 큰 소리로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게 뭐예요? 칭의와 성화는 맞물려 있죠.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이거 뭐예요? 아, 큰 소리로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거 뭐예요? 제 말 맞죠?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말하고 있죠? 아, 아멘 좀 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텐데, 무엇이 그렇게 인생이 슬프셔서 아멘도 안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아멘을 안 한 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님하고 나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스 앤 아멘이잖아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시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건 뭐예요? 칭의.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의로움, 칭의, 거룩함.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멘. 저랑 다 동의가 되셨죠?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별할 수 없는데,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우리를 잘못된 구원론으로, 거짓 구원론으로 이끈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데, 칭의와 성화를 떼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게 바로 한국의 유명한 박영돈 교수의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부분적으로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박영돈 교수를 인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박영돈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무율법주의다, 방종주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멋대로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죠, 이분이. 자,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한국교회 이런 무율법적인 혼란을 초래한 그 이유는 값싼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 값싼 은혜의 복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며 성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라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믿음과 행함을 떼버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자, 지금 오늘 이 교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와 성화, 믿음과 거룩함은 뗄 수 없는데 이걸 딱 떼놓고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한다. 성화는 무관한 것이다.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부수적인 것이다. 기껏해야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될 뿐이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영돈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외쳐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안 믿어주셨잖아요. 믿어주셨나요? 고마워요. 이제라도 믿어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삶과 인격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도 칭의의 근거에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다. 우리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아, 감사해요 권사님. 자, 권사님 빼고는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알았어요? 뭘 아셨는데요? 칭화 성화는 서로 친척지간이다. 친구지간이다. 부부지간이다. 근데 요즘 부부들이 자꾸 헤어지려고 해서 하여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진짜 거듭났다면 지체 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화가 뒤따라오게 돼 있다. 왜요? 칭의와 성화는 붙어있기 때문에. 칭의가 진짜라면 성화는 바로 뒤따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와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는 영원한 하나의 끈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나 이 둘을 논리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별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여 칭의가 어느 정도 신자의 실제적인 거룩함, 성화에 근거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사랑과 은혜의 성격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봐보세요. 신경 쓰지 말아요. 개가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이게 잡소리에 이렇게 고개에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야. 네. 우리 은혜 되면 집중이 되잖아요. 네.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요. 집중을 해요. 이분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에요. 자기 뒤에 좀 흩어져 있는 분들은 더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는 분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보긴 같이 보는데 문제는 이 칭의를 성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칭의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성화되는 정도에 의해서 칭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야 몰라요. 이런 막막한 현실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화 때문에 우리의 칭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결정된 다음에는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캐톨릭은 잘못된 칭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캐톨릭이 왜 틀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선행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칭의가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캐톨릭은. 아, 우리도 그렇게 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 신자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착하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참 정말 선행을 많이 해요.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뭐를 얻어가니까? 칭의를 얻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칭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옷만 입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칼빈은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라 또 칼빈을 또 인용을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 칼빈이 네, 굉장히 그 이런 면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대응해서, 오류가 뭔데요? 로마 카톨릭 오류가 뭐예요? 성화에 의해서 칭의가 결정되는 거. 이 오류에 대응해서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동시에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무율법주의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아, 이거 어렵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카톨릭은 성화에 의해서 칭의가 결정된다고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칭의가 그런 게 아니다, 칭의는 이런 거고 성화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구원은 칭의만 관계된 것이고 성화는 상관없다라는 무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대비해서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또 강조했다는 거죠. 어렵죠?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론에서 오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파가 나오고 여기서 온갖 종류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나 카톨릭처럼 성화와 칭의가 결합된, 즉 성화에 의해서 칭의가 결정되는 그 결합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칭의가 진짜라면 성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칭의의 굳건한 바탕 위에 성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죄악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서 삶을 은밀히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는다. 바르게 살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고 신앙의 방종과 나태에 빠진다. 그리하여 본 회퍼가 개탄하듯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교리, 이게 뭐예요? 칭의의 교리.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교리가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로 되어버렸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 무율법주의가 뭐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칭의의 교리를 뭘로 쓴다고요?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로 지금 왜곡시켜버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변질된 교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신자의 중대한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어버리면 이렇게
아주 좋은 구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므로 칭과 서가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 전자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더불어 죄를 끊어버리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안위를 안겨준다.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의 최저 기준치를 설정해주고 여기까지만 지키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신자들을 안주하게 한다. 칭의까지만. 결국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대용물이 되어버렸다.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대용물이 되어버렸다. 그 내용은 의미가 텅 비어버린 껍데기로 전락해버렸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오늘 뭘 얘기했냐면요, 우리 칭의가 진짜 칭의라면, 우리가 정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대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증거로 나타난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거룩함의 추구가 일어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게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내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함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거 뭐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으면 되지. 구원의 칭의를 얻는 건데 이 사람은 칭의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동의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동의되세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자란 장로교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한 것이다. 성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 받았나요? 저 여러분 세례 받았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미라. 물 위로 나올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New life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분의 세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다음에 11절 맞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을 말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례받을 때.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물에서 나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칭의를 경험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동일시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과 동일시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죄가 살아있는데요? 아직도 제 안에 죄성이 살아있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을 믿으십시오. 칭의가 진짜라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라고 간주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너는 죄에 죽은 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 벤자민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습니다. 나 벤자민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 생명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때까지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yes and amen.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가 yes and amen 해야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김 집사 웃기지 말어. 죄에 대해서 죽기는 뻘뻘 살았네. 그렇게 속일 거예요. 반드시 속일 거예요. 그럴 때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땡기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이 말씀을 고백한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맞아, 난 안 돼, 난 죽일 놈이야, 죽일 놈, 나 또 엎어졌어, 에이 난 안 될 놈이야. 물론 안 될 놈이죠. 우리 모두는 안 될 놈이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 벤자민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디에 써져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써 있다. 이제 나 벤자민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 자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 것이다.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6장 11절을 외워버리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당장 밥 먹을 때부터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맨 먼저 가서 줄 서고 싶지만 나는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당신 먼저. 아멘. 차를 타고 가는데 나쁜 놈이 깨든 이런,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 앤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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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